그리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말하기엔 또 웃긴 이야기인데 요새 아줌마의 담배 담배 에피소드 퍼포먼스 사이드를 했었을 때 많이 못 나왔어. 그 실내에 있는 배틀을 끝내기 위해서 호키가 통역을 하는 친구잖아요. 요새 선생님이 담배를 혹시 자기 저지쇼 때 좀 이렇게 써도 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생중계를 KBS에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동신대학교에서 같이 주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나는 힘들 것 같다. 지우기가 다시 뛰어갔어. 그래서 선생님 안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아줌마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이 한 번 더 나 근데 이거 불 안 붙일 거고 그냥 진짜 잠깐만 그거 할 건데 다시 물어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또 뛰어와. 그래도 근데 예민하잖아. 안 된다는 거 왜 말해? 나 더 이상 선택하기 싫다고. 왜 그래? 이렇게 나 선택자야. 지나가 진짜 근데 진짜 진짜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진짜 어떡하세요? 망해도 혼낼 각오를 하고 요시에상이 그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은 이 무대가 약간 나 때문에 베리는 느낌이 될 것 같은 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 담배가. 그래가지고 그냥 오케이 알았어 그냥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말렸으면 말려! 리스키 없어! 너무 대박이었어.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거는 진짜 레전드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박수. 고은 지윤이 잘했다. 잘했다. 지윤이 꼭 잘했다. 자 다음 많은 사람이 항상 규모를 더 키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시즌 7 이후 더 키우게 된 이유나 동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사이드도 새로 생겼고 이제 데크에서 뭐 판매 부스 아니면 또 파티 준지볼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것을 진행을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저희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 멤버 안에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끌려갔을 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셋이서 갔죠. 예. 네. 아 철우님까지. 아레프. 우리 아레프잼 네 명이서 갔잖아요. 이제 위자드가 우리한테 아레프잼을 많이 추천을 해줬었고 마침 혜인이도 배틀 게스트로 가게 돼서 그 아레프잼이라는 행사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고. 되게 자유롭고 그 파티 분위기가 맞아, 있어서 맞아. 그거를 꼭 은지 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이랑 철우랑 다 이제 같이 이 분위기를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여기 와서 제대로 잘 써먹고 있지 않나.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성범이의 어떤 그런 큰 그림. 이제 그걸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좀 더 쉽게 됐던 것 같아. 그걸 안 갔으면 좀 너무 두렵고 그게 어떻게 돼? 근데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소통할 수 있는 맞아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그 알로마 바디 하면서 아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화사 무대? 거기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오빠는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그때 저희 파티 때 이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파티 때 너희 파티 때 신나가지고 취해가지고 사실 그날 아인이랑 그 지은이랑 친해졌어요. 나도 이걸 나이로 그때 너무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 라인업 이야기 먼저 라인업 이야기 파티 이야기 확실히 파티 잘했다. 그거 있었어. 우리가 근데 파티를 잘 못 즐긴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다음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저도 중간에 너무 아쉽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인이랑 그 코렌한테 잡혀가지고 40분을 그 파티장 1층에서 그 골목 골목에서 거기 지킴이들이었어. 맞아. 거기서 놀았어. 맞다. 너무 웃겨. 너무 고마워. 근데 내가 그 얘기 할 때 우리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잘라야 될 수도 있는데 아 우리가 사실 올까 말까 했는데 무조건 온다. 예 그게 뭐였냐면 예 우리나라 애들은 헌팅 아니 근데 근데 웃긴 게 그런 분위기가 1도 아니야. 근데 아니었어. 진짜 제 2차 예선전이고 진짜. 링크 아저씨 그냥 위아래로 다 젖어가지고 아예 저지쇼 거기에서 500만 번 근데 참고. 혹시 몰라요 있었을지 그치 그 거기서 사귄 사람들 이 사이에서 그럼 재밌겠다 얘기를 만들었는데 연락 좀 주세요. 있었잖아
네, 거의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이제 오셔서 광주에서 지내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해서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들이 조금 많이 생성되지, 생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배틀 라인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페스티벌에 가까운 것들 때문에 한 개 한 개씩 좀 추가를 한 것 같고 네. 이게 끝나고 나서 뭔가 1, 2등만 기억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여기 와서 라인업 이 기간 동안 모든 그냥 좋은 기억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또 없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 행사 때도 또 많이 사람이 오긴 했지만은 생각해보면 또 저희가 열지 못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했으면 좋겠다를 회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일이 커지고 한 사이드씩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점점 일이 커져. 또 다른 사이드도 뭐 이제 남은 숙제들이죠 뭐 하나씩 이제 처리해 나가야 돼.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즌 8에 대한 영향력, 바램 마치고 나서 드는 생각이나 뭐 참여해준 댄서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영향력에 대한 거는 시즌 7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뭔가 인스타나 다른 채널 쪽에서 뭔가 이게 아예 붐이 돼서 저희가 그걸 보게 되는 상황이 거의 시즌 7 때부터 그런 뭔가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시즌 8 좀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 저는 이번 시즌 때 느꼈던 거는 이제 장르별로 다르지만 해외에서 되게 참가를 많이 해줬던 시즌이잖아요. 물론 점차적으로 조금씩 있었고 뭐 갑자기 무슨 러시아에서 오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명씩 근데 이번처럼 갑자기 해외에서 이렇게나 많이 올 줄은 몰랐고 제가 이거 이 메모장에 써놨는데 저희가 16개국 시즌 8 때 진짜? 네 나인 때 얼마나 더 많을까? 17개국 아니었어요? 한국까지 18개국이라고 하자 16개국 점점 늘려버려 12개국이었어요? 전세계가 왔어 전세계가 왔어 안 됐네 홍콩,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페루,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미국, 호주, 태국, 네덜란드, 파리. 대박. 미국. 멋지다, 멋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찐 나에게 영향력 뭐냐면요. 내가 너 때문에 영어 과외를 중국에 나도. 오. 나는 숙소에서 이대로는 안 돼. 그 게스트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혜인이밖에 찾을 사람이 없는 거야. 홍성범은 어디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바쁘지. 바쁘니까 나는 이제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실제 혼자서 막 데리러 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웃을 수 밖에 없어. 그 사람들한테. 맞아. 맞아. 그런 거 없으니까. 맞아. 이 일을 다 끝내고 먼저 숙소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다음날 퍼포먼스 찍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이대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 이게 맞아. 인스타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스픽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무서워. 진짜? 스픽 광고가 뜨는 거야. 그래서 알고리즘. 더 알고리즘. 알아보기. 있는 다음에 더 알아보기. 따라. 따라서 지금까지 한두 번 해서 괜찮은데? 아 이 정도면 뭐 하루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을 끊었어 이게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끊고 내려야지 하고 잤어 어떡해 계속 하고 있어? 하고는 있는데 근데 너무 수업 받지 않아? 수업도 받고 있지 지금 수업 받고 있어 많이 늘었을 것 같아 아니요 근데 그 무빈업 친구들은 진짜 모르더라 선생님들 다 영어 배우고 있는 거 알아야지 잘 모르 아예 상상조차 못하더라고 애들아 영어 뭐 열심히 해라 진짜 확실히 티 하나 입고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알아봐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와 이게 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지금 크구나 해외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마 위자드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해외 나갔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상당히 많이 놀랍니다
어찌됐든 다른 나라 친구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네 나라에서 요즘 라인업이라는 행사가 되게 유명하지 않아? 되게 뜨고 있어 하면은 아 그래? 어떻게 뭐 찾아봤어 하면 뭐 아 어디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거 알아요 해서 알아 내 행사야 하면은 이제 애들 진짜 깜짝 놀라요 네, 진짜 깜짝 놀라긴 하죠 이게 왜 너네가 여는 거야? 약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세븐도 세븐인데 식스를 하게 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 모든 행사 지금 댄스씬에 있었던 행사들이 코로나 시즌 때 그때 이후로 좀 막히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이후에도 지속성이 계속 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저희는 그 방역수칙에 맞춰서 어떻게든 계속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자 해가지고 계속 가고 했던 것들이 좀 세븐이나 에잇때 사람들이 많이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영향력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호텔 사장님들 그분들은 영향력도 받고 돈도 받고 이거 에피소드 있잖아 맞아 있어 이거 에피소드 있어 뭐지? 강기정 시장님이 그 뭐지? 상인회들이랑 이렇게 뭐라 하지? 간담회 같은 거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숙박업소 여자 아줌마 사장님이 갑자기 손 들고 라이너? 뭐 그런 거? 라이너? 뭐 그거 그런 거 하나 더 해주세요 그때 그거 했을 때 우리 집 우리 호텔이 뭐 진짜 일본 사람으로 가득 찬 거야 그 기간 내내 방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했다고 더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윈윈이죠 진짜 윈윈이지 그니까 자 여덟 번째 질문이에요 라인업이 이제 본인 저희들의 행사인데 각자 우승했었던 기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분이나 소감 같은 걸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우승 그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시작의 단추가 여기서부터 소재 위너 예 근데 그 상패를 만드셨다고 네 맞아요 네, 그죠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가져가셨죠 제가 아 그때는 근데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라인업 자체도 처음이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군대 전역하고 나서 바로 이제 되게 기분 좋게 뭔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되게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되는데 뭔가 확신을 줬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응어리를 다 풀어버렸군요 그럼 그렇죠 네. 가끔씩 근데 그때 시즌 1 때 한번 영상 보잖아요 진짜 라인업이 커진 걸 체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갑자기 작은 홀에서 이제 시작하고 굉장히 시즌 1 때의 어떤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맞아요 제가 식스랑 에잇 와 식스랑 에잇 식스랑 에잇 사실 전 울 줄 알았어요 이미 저는 결승에 올라갔다 이렇게 했을 때 결승에서 1등하면은 나는 울겠다 라고 미리 계획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뭐 시상식처럼? 나는 무척 갔다 울겠다 그러니까 식스 때 그 우승했던 그 기억도 있었었고 그래서 식스 때는 약간 뭔가 믿기지 않았었는데 이제 에잇에서는 와 이게 두 번째 우승이라니 이게 나는 분명히 울 것이다 라는 그냥 어떠한 그 약간 그런 감정이 결승 전부터 약간 있었는데 근데 그게 또 4강 때 한 번 너무 울어버려가지고 그런 눈물샘이 좀 마르고 그냥 기뻤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몇 번 더 우승을 해야지 라인업을 안 나올 수 있을까 내 욕심이 어디까지일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커질수록 욕심은 커지겠네요 네, 저는 이제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욕망이... 무슨 10번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우승했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참가했습니다 그래 크나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죠 그냥 재미를 위해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승해서 우승했던 기분? 우승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표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재수 없네요 하하하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식
DJ는 그 전부터 이제 송수생한테 좀 배워가지고 조금조금만한 행사에서 좀 몇 번씩 하게 됐었는데, 이제 왁킹에 대한 지식이 좀 약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왁킹 댄서들이 원하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노래 디깅을 해서 파일로 항상 그 폴더로 정리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제 풀어내보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DJ를 하면서. 네.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오거나이저스로만 이게 열심히 행사를 그냥 뒷받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5 때 저희가 이제 욕구이상을 모셨잖아요. 아 근데 너무 이 도전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언제 내가 또 저분이 심사 보시는 대회에 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아 이번에 한번 또 오시는 김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서 했는데, 아, 어떻게 때마침 잘 좋게 좋게 되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 또 한 대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았죠. 네, 그리고 DJing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제시의 목적이 조금 있어요. 이제 새로운 제네레이션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이제 이 대회를 참여하시는 다른 댄서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평소에 연습하실 때나 춤추실 때는 다 각자의 취향으로 뭔가 노래를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각 세대 때마다 그 뭔가 이 세대를 뭔가 이렇게 강타하는 그 유명한 유행하는 그런 노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요즘 신에서 뭔가 보고, 아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근데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어보면 어때? 라는 개념으로 좀 제시의 목적을 갖고 있어서, 예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심사도 보시잖아요. 심사 볼 때도 사실 요즘 신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이 진짜 많은데, 심사보다 DJ가 오히려 더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 전달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트는 거가 씬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튼 의미 부여가 좀 많이 있긴 하다. 네. 네. 뭐 이게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랑 뭐 성범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될 순 없죠. 맞아요. 정답이 될 순 없는데, 저희도 해외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한국도 뭔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냥 약간 제시해 보는 거죠. 그 라인업 동안만. 자 그다음 아홉 번째. 라인업이 댄서들뿐만 아니라 대중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요즘에는 이제 또 그거가 관심을 주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우선 이것도 뭐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어쨌든 많이 봐주신 것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응원의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어찌됐든 댄서들도 다 좋은 에너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제가 주최자지만 너무 라인업이 재밌으니까 이 라인업이 끝나고 나서 영상이 뜨면 좀 한동안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약간 이제 댓글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원초적으로 사람들에게 싹 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좀 뭐 부탁을 드리자면, 뭐 이게 다 같이 보는 그거 공간이고 그러니까 좀 그냥 그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뭐 상처 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시고.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논쟁? 아 논쟁은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네. 그 약간 거기 댓글 안에서 제가 생각해도 A가 이긴 것 같습니다. 왜냐면 A는 이렇게 노래를 들었고 이런 부분 잘했습니다. 답글에도 달려요. 아니 근데 저는 B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그죠.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죠. 똑같은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Z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A가 더 멋졌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맞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A가 정답일 수 있겠죠. 이건 누가 봐도 A가 이긴 거 아님? 심사 왜 저럼? 근데 이거는 그 누가 봐도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상처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더럽다. 그냥 점점점 그냥 툭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댄서들이 상처받는 것 같긴 한데 자유롭게 달아주시는 건 좋은데 서로가 공격을 세게 하게 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저희도 이게 다 그냥 좋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아무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뭐 덕분에 다른 분들도 이 행사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악플을 달릴 때마다 엄청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막 실시간으로 다 뜨니까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기능이 좀 안 좋은지 삭제가 안 되는 거야.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삭제를 누르면은 실제로 삭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걸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누르게 됐는데 이게 댓글 많으면 다 볼 수가 없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밀리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이제 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전에 DM이 온 거예요. 댓글 관리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뭔지 몰랐어. 왜냐면 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삭제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 나한테 제보를 해줄 수 있겠냐. 완전 제보를 해줬더라고. 심각했어 보니까. 네. 내가 당사자라면은 고소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혜인이가 느꼈을 고통도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모. 그러니까 외모와 춤을 통한 이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 안 돼. 시즌 끝나고 나서는 맨날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계속 들어가서 같이 이 정도. 왜냐면 볼까 봐. 막 근데 이미 시간... 봤어. 사람들 다 봐. 이미 그 나보다 더 빨리 보고 있어.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은 계속 체크하시더라고. 몰랐어. 그래서. 근데 진짜 그렇게 저는 파이브 때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많은 관심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좋고 좋게도 안 좋게도. 근데 그때 사실 그렇게 관심 받고 거의 6개월 1년은 슬럼프가 있었던. 진짜? 네, 진짜 좀 오랫동안 그 상처가 좀 많이 갔었었는데 이번에 A 때도 댓글도 많이 달렸고 제 거가 이제 조회수도 많이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도 근데 파이브 때 좀 약간 조금 이게 묻어해졌던 것 같아요. 묻어해졌던 것 같아서 A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상처되는 말이 있긴 한데 그 댓글 다 아시는 분들이 이 댄서 이 당사자가 이걸 볼 거라는 거를 알고 다는 걸까? 이걸 보라고 다는 걸까? 아니면 진짜 그냥 본인의 그 바운더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걸까에 대한 궁금함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까? 다 보고 이런 생각?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사실 악플 사실 몇 개 안 돼요. 또 응원해 주는 댓글도 맞아. 너무 많고. 이제 그런 선필들을 봤을 때 또 더 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많은 댄서분들이 이제 점점 더 라인업에서 많이 빛을 낼 텐데 그럴 때 이제 댓글에 조금 더 응원의 말을 써주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댄서들이 힘을 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죄송스럽지만 뭐 기억에 남는 댓글 있어? 악플? 악플. 제일 상처받았던 거는 말이 좀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다 이런 거. 너무 꼴보기 싫다. 이런 거. 너무 못생겼다 이런 거. 못생겼다가 있었어? 네. 그래서 제 못생겼다도 있었고 뭐 털이 이렇게 날리니까 너 닭털이냐 닭이냐 이거는 속도대가 이런 네가 닭이냐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보는데 뭐 근데 딱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그라든 너 꼴보기 싫다 이런 거는 좀 상처더라고. 보지 마세요. 뭘 보고 자랐길래. 이제 열 번째 질문입니다. 빅골 댄서스가 바라는 꿈이 있을까요? 깨끗한 인터넷 광고. 거의 광고에 비해. 거의 광고에 비해. 나도 열심히 할게. 아하 파티. 쓸 건데 진짜 개웃어. 아 원래 그런 약간 비주얼이 이거 위기 하자마자.